좀 심한 거 아니에요? 입에다가 마데카스 발라 그냥 살살 솔솔 돋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운동 갔다 오느라 오랜만에 모자를 쓰고 나타난 건강각입니다. 운동! 아, 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다 같이 사연 읽으면서 빨래개기 얼구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감독님 꼭 읽어주세요. 돈 때문에 이걸 말도 못하고 가슴속에 품기만 하다가 그만둔 제가 너무 원통해서 어디라도 말하고 싶어 사연 싸지릅니다. 싸지르세요. 우리 엄마가 이러려고 날 낳은 게 아닐 텐데, 아, 제가 지금 한잔하며 복받쳐 글을 쓰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기 눈동자에 브루스 리갈 한 잔 짠! 어우, 이해합니다. 안주는 오늘의 사연이 되겠지요. 어찌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곡 씹어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제가 혼자 애 키우며 솔직히 경력이라면 파란만장하게 산 인생이 전부인지라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게 뻔해 진짜 거지 같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이꼴저꼴 가릴 상황이 아니라 5년을 그냥 덮고 다녔습니다. 급여야 뭐 5년째 동결? 급여 밀린 적은 있어도 안 줬던 적은 없기에 그거에 고마워하며 사는 사람이 접니다. 문제는 사장의 이 조동아리가 아주 저질이라는 겁니다. 저도 뭐 특별히 고질은 아니라서 약간 벌렁벌렁한데, 예. 그냥 봐도 겁많은 찌질이에 뭐 행동으로는 어떻게 못하는데 저질 농담을 짓거리며 지가 위트가이인 줄 알아요. 물론 저도 잘못한 게 먹고 살려니 쳐 웃어줬던 게 그의 버르장머리를 더 치켜 세워준 꼴이 된 거겠죠. 몇 년 만에 새로 입사한 신입이 그 사장 입꼬라지에 못 버티고 나가버렸어요. 자기한테 자꾸 이상한 농담을 하고 추근덕거린다는 말에 저는 신고하라거나 편 들어주지는 못하고 그냥 물으리지 말고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남은 저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괜히 일만 만들어서 나만 힘들어질까봐 그런 식으로 말해버렸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괴감에 미칠 것 같지만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 정말 살려고 그랬어요. 말을 얼마나 수준 이하 저질로 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자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부르는 크기 아시죠? 송알송알 쌀이잎의 은구슬 그 노래 알죠? 알죠? 동요잖아요. 송알송알 쌀이잎의 은구슬 어쩌고저쩌고 무슨 구슬 알죠 알죠. 그 노래를 지멋대로 바꿔서 부르는데 뽕알 뽕알 쌀이잎의 은구슬 이런 식으로 계속 흥얼거리는데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며 낄낄대며 웃습니다. 여행 가는데 깔끔하게 밥 해 먹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기에 레지던스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레지던스는 몰라도 다방 레지는 알지 이런다고 회사에서 이런다고? 아니 저도 단어가 고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땅굴 팠네. 이게 직장에서 회식할 때도 병 따개를 달래서 줬더니 자기는 병은 못 따고 여자 번호는 잘 딴다며 따일래? 따일래? 이런 농담은 회의할 때도 이어집니다. 사람 엉덩이가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자고 하고 뭔 말이야 이게? 엉덩이가 몇 개냐는 게 무슨 말이야 진짜. 발로 까가지고 엉덩이를 세 개 만들어주고 싶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입에다가 마데카스를 발라 그냥 살살 솔솔 돋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벚꽃은 벚꽃봐야 하나? 껄껄껄 이러면서 자기가 던진 개그가 위트있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밥 처먹으면서 이빨에 뭐가 껴서는 숙성된 잇몸을 드러내며 쳐웃는데 같이 웃어준 제가 너무 한심하고 슬픕니다. 생각나는 게 이 정도네요. 진짜 사람 외모 비하하면 안 되지만 배 아래 벨트가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그 중요 부위를 내밀면서 명품 벨트 자랑을 해요. 아니 삿바가 약간 살에 묻힌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외국에서는 자기 같은 사람이 뚱뚱한 게 아니라 마른 거라며 정말 씹다 뱉은 아귀같이 생겨서 자기가 겁나 위트있고 세련된 줄 아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 그 더러운 농담에 제가 같이 웃어주고 동조해줬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 새로 왔던 분 그만두고 밀려오는 자책감과 죄책감 내 스스로가 싫어져 드디어 5년 만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제 생계도 무섭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퇴직금 때문에 뭐 시원하게 지르고 그만두지 도 못하고 비겁하게 그만두지만 여기에라도 언니한테 내뱉으니 위안받고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다고 직접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지만 그 그만뒀던 친구에게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꼭 읽어주세요. 이게 되게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당연히 신고할 내용이고 저거를 왜 당하고 있고 저런 데를 왜 다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슬픈 게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저도 뭐 가방끈이 뭐 길지는 않잖아요. 주제만 보면 아시지만은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 여러 군데 되게 돌았어요. 뭐 물론 되게 좋은 분들도 있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중소기업 일단 그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뭐 하셔? 이 질문이 되게 당연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서 아, 저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그래? 힘들었겠네. 그래서 아, 아닙니다. 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힘들었지. 뭐가 안 힘들었어. 뭔가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나이가 어렸을 때라 뭐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서울로 멀리 출근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일찍 일어났었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야. 가기 싫어서. 떠졌네. 가야 되네. 갑자기 그때 그 감정이 막 생각이 나요. 그때는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까지 저는 아예 가질 못했어요. 그렇게 그만둬야 된다 말을 할 거기를 생각을 못했어. 그때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 진짜 이 가르마 사이가 스킨 색깔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엄청 빠지고 아 제가 진짜 사연을 재미있게 읽으려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약간 울적해요. 뭐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진짜 저런 후라이들 없을 것 같죠. 없다 해도 요즘도 있어요. 진짜 중소기업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물론 제가 막 중소기업을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좋은 분들도 많은데 나머지 그 나쁜 분들이 너무 쎄. 제가 이 사연에 왜 그러고 사세요? 당연히 신고해야지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러질 못해요. 나도 그렇게 하질 못했고 여러분 저 앉아서 그냥 말 되게 센 것 같죠? 저도 방구석 족밥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 앉아서 막 이렇게 세지 저도 이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당하면 말을 못해요. 진짜 저도 예전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아 우리 지혜씨 밑입술이 어쩜 그렇게 통통해 아주 그냥 쪽 빨아먹고 싶다. 진짜 그 얘기도 들었어. 뭐 어디 살아? 집이 어디야? 그러면 뭐 아 예 정자동이요. 그러면은 정자동 살아? 그럼 옆은 난자동이야? 이게 지금은 분당의 정자동이 되게 그 부촌의 상징 잘 사는 동네라서 정자동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원에 정자동이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썩어빠진 개그를 해도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지 못하고 저도 그냥 웃어주고 넘겼어요. 왜냐면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 뭔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저보다 이렇게 위치가 높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뭔 쌉소리세요. 진짜 싸모세요. 진짜 개노잼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익명으로 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녹음을 한다든지 증거가 있으면은 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뭐 진짜 멋있는 거는 막 내가 머리 싸매고서는 이런 건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막 문제 삼아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신고하고 그랬으면은 훨씬 멋있었을 거고 진짜 뭐 누구나 박수를 받았을 그런 사람이 됐겠지만은 그 신입분을 이렇게 막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한 사람인 거지. 저도 뭐 아까 사연에서 언니 이렇게 보내줘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죄책감은 갖지 않을게요. 근데 뭐 무료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 되게 검색해 보시면 많거든요. 그런 거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지금 그만두셨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없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하시고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도 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찝찝하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막 그렇게 나서서 하는 막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오랫동안 힘들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빨리 얘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